자, 네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바보온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바보온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형님, 44세 공무원 직장인입니다. 정년 이후 노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년이 늘어 65세 될 텐데, 퇴직 후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언론 보니 대기업은 51.7세 부장 달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준비 중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요? 뭐 공무원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온달리? 사연자분 결혼하셨어요? 아까 이분이 적은 대로 얘기할게요. 사연자분의 프로필이 현재 국가직 6급, 6급이시고 공무원 17년 차. 계산해 보면 6급 한 16포봉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될것 같은데, 16포봉. 네. 왜냐하면 보통 아니다, 4급 진급했으니까 마이너스 4, 10급에서 출발했죠. 한 10, 아니, 17년 차니까. 보자, 19. 15봉 되겠네. 아, 충전 두번 했다고요?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봉. 자, 한번 볼까? 공무원 봉급표. 자, 공무원 봉급표를 봐가지고, 국까지. 6급 15봉이면, 꽤 높네요. 꽤 높네. 한 300. 한 18호봉요. 꽤 많이 받으시네요. 여러분, 이건 돈 많습니다. 이분이 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보수경이 똑같습니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보수기준이 똑같아요. 국가직은 따로 안 나오는데. 6급 18호봉 374만 9천 원이네요. 현재 6급 18호봉 기본급이, 여기 기본급입니다. 네,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374만 9,100원이네. 4만 9,100원. 여기에 뭐, 여기에 이제, 뭐, 식대비 한 13만원, 15만원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외근비 포함되겠고, 대체로 어떻게 되는 거지? 치옥지 초과수당 나오겠고요. 한 세전으로 하면 450 되겠네요. 세후로 하면 300도 후반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인데. 뭐 정근수당 시간의 공부까지 하면 400한 중후반대. 꽤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래서 공무원 하는 거예요. 제 예상인데, 이것저것 합치면
400만 원, 내가 볼때한 470, 80될것 같습니다. 400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400, 한 7, 80인데 아,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세금 떼면 400만 원대. 세금 많이 뗍니다. 아, 이 정도 되겠죠. 내가 봤을 때한 7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연말에 이제 그래도 뭐 정근수당이나 10 대비하고 뭐 직급수당 같은 거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초과는 못 준다 봐야 되고. 뭐 가족 만약에 식구가 있으면 가족수당 받겠고요. 정근수당 받고. 정근수당 6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직급 보조비 나올 테고, 연가 보상비 나올 테고, 가까이 집 붙은 게한 100만 원 좀 잡으면,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왜 노후 준비를 이게 해요? 이미 돈을 잘 모아놨으면, 자, 정년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난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와, 꽤 많이 빠르시네. 그러면, 근데, 보니까, 제가 왜 의문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이 정도면 적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기업과 비교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급여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불만족스럽지. 아. 나왔네요. 아, 나왔네. 뭔가 의심스러웠어,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느 직업을 따져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깨에 힘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돈 받으면. 공무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디 가서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지위적인 부분에서 꿀릴 게 없는데 돈이 혹시 모자릅니까? 운달님 지금 버는 돈이 모자라요? 이거 장강인 아 지옥인데 이거 와 자녀도 굉장히 많이 나으셨네요. 일단 국가에 두 명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두 명이라도 특히 일반적인 학생들과 보편적인 교육을 똑같이 시킨다면 혹시 빚 같은 거 있습니까? 빚 같은 거 있나요? 빚? 제가 알기로는 자녀 3명이면 아, 빚 없다고요? 자녀 3명이면, 그, 나라에서 돈 주지 않습니까? 3명부터 다둥이잖아요. 나라에 3명 이상 놓게 되면, 국가에서 매월 돈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택도 없죠. 와. 원래 공무원 날들 압니다. 대다수의 공무원 날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혼자 살면 혼자서 이렇게 돈 받으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근데 온달리 지금 제가 죄송한 게 묻고 싶은 게 있잖아요. 65세 때 퇴직한다고 했잖아요. 65세 때 퇴직하는 게 퇴직하는 게 확정이에요? 아니면 아직 제가 하기엔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말만 나오는 거지, 아직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법 개정 절차가 완전히 들어가서 65세가 확정되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내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 장남기도 공무원이에요. 현재까지 현행법상은 만 60세 아닙니까? 예. 네. 현행법대로 하면.
근데 사실 이것도 현직생 사이에서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말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65세까지 일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저 나이 때 되면 저 나이 때 가버리면 이제 일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65세 가면 또 월급을 또 이제 그 호봉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임금 피크를 해가지고 돈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연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65세 때 퇴직을 하면 65세에 우리 연금을 바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70세에 나옵니다. 70세. 네. 그러면 자녀분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네,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좀 지금부터라도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게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쥐어짜야 되지 않을까. 특히 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세 명한테 어떻게든 뭐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아마 온달님도 그런 마음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집 터질 거야 아마. 초등학교 5학년 2명, 중학교 1명, 3명. 일단은 돈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할수 있는 거는 가게 관리밖에 없네요. 다른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돈도 없고. 이걸 와이프분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외식도 줄이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갑시다. 외식 줄이시고, 좀, 대량 모드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아껴 쓰고 계시겠지만 좀 가계부나 공과금이나 기본적인 요금이나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헛돈 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특히 와이프가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월급 어떻게 쓰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전업주부니까 아예 그냥 뭐돈 들어오는 걸 와이프한테 전적으로 다 관리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분도 솔직히 저는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파트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이프분이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한테 나아요. 본인이 빵집이든 편의점이든 마트든 뭐든 그러니까 하루 왼쪽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5, 6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거. 애들 다 보내고 한 오전에서 한 10시에 8, 9시에 그러니까 출근해서 한 2시, 3시에 끝나고 애들 올때딱 집에 올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이제 급식 같은 거 있죠. 배식 같은 그런 거 학부모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할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뭐 엄청 큰 돈은 안 되죠. 대신에 이걸 벌면 그래도 숨통 그래도 자금 사정의 숨통은 트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되는 게 애가 좀 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컸잖아. 지 아까님 할수 있잖아요. 이 모르는 나이 아니잖아.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의심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집에 있다고 해서 애가 무조건 잘 크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 때도 엄마 맨날 집에 있어도 그게 교육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잘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맞벌이 할 때를 공부를 더 잘했어. 이상하게. 이거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 있건 없건 그건 학생이 학업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각자기 나름이라는 거지. 부모님 옆에 집에 있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처음에, 솔직히 처음에 뭐야 생각했는데, 무집 부인이 그냥 세명 아이 듣고 숨통이.
일단은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미래보다 당장의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 좀 와이프분하고 좀 상의를 해야 돼요. 대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왜냐하면 지금 막, 그러니까 님도 아시겠지만 님이 고민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고민되냐 하면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역하면 나이가 엄청 차버리니까 그때 가서 또할게또 막무하고, 내가 할줄 아는 게 공무원 일 말고는, 아니 공무원 원래 저만큼 벌어요. 짬이 차니까 저만큼 법니다. 공무원 최대 장점이 저거죠. 예. 네. 근데 지금 마땅히, 저도 마땅히 뭔가 추천을 못 드립니다. 만약에, 아니에요. 할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할수 있어요. 나이 먹어도 자기 집 딸려면 딸수 있어. 난 오히려 지금 이제 미래 준비는 한 56세, 7세까지 그때 가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 계획은, 퇴직한 3, 4년 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자격증 지금 딴다고 해서 20년 돼도 정기자격증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퇴직하고 한 3, 4년 쯤에 그때 어떤 일이 유명하고 어떤 쪽으로 갈수 있을까를 그때 그 시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한 이제 공부와 자격증을 따는 게저 맞다고 봐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기자격증 다 따고 있지만 포화 상태 아닙니까? 마땅히 뭐 정기자격증 다 따고 있다고 해서 정기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기를 해도 정기자격증 따도 일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아, 8급이세요, 권현승님도? 그러니까 지금 미리 뭔가 준비하지 말고 현재 우리 다섯 식구 이 먹고 사는 거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아니 400대요, 400대 맞아요. 지금 저번에 6구 18호봉이나 있고 국가직이 일반직이랑 기본 그 공무원 규정이 똑같고요. 제가 지금 현행법 2021년 그 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니까 6구 18호봉 기본급이 374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각가지 수당 100만 원만 포함을 시켜도 387, 80이 그냥 나옵니다. 식대비 한 10만 원 포함시키고 전근 수당 한 70만 원 넣고 가족 수당 한 8만 원 넣고 다른 거 각가지 넣어도 한500 가까이 돼요. 평달이 5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식구가 많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껴야 돼요. 자, 뭔가 미래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온달님, 지금 당장 아껴야 돼.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저는 이거 중요합니다. 자녀들한테 경제 공부. 경제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사실 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물론 사연자분이 하시겠지만 더 해야 돼요. 저보다 결혼 생각 뭐 결혼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성적 잘 오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왜냐 공부 뭐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고 밖에 나가도 헛돈 쓰느라고 돈못 모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뭐 통장을 만들거나 돈을 모으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프랑 얘기해서 우리 내 월급 받는 거돈 어떻게 나가는지 좀알수 있을까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님도 가긴 봐야 돼.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다해 그게 아니라 님도 가게 보고 집에 와서 님도 가사일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님도 가사일 하고 와이프 도와주고 와이프는 저녁에 내가 볼 테니까 뭐 간단히 일할 수 있는 것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트 일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솔직히, 44세고 65세잖아요. 그 21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온라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나중에 님이 돈 관리하는 거 보면 좀 쇼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돈 관리 잘한다. 난 이거 말안 맞다고 생각해. 여자분 중에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돈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현실적으로 좀 확실하게 돈이 얼만큼 나간다는 걸 확실하게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아마 내가 봤을 때는요. 내가 봤을 때는 님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돈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는 그냥 일에만 시켰으니까 자녀가 당신이 애들 좀 교육시키고 살림에 좀 신경을 써.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쓰는지는 모를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 여력이 없어, 강한 걸리. 일단 돈을 모아야 뭐할거 아니야, 돈을 모아야. 돈이 모여 있어야 뭔가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듣기만 해서 뭐 합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셔야 돼요. 돈을 모으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왜돈 모아야 되냐고, 온라인 잘 들으세요. 온라인 잘 들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죠. 님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걱정 안 됩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가면 애들 교복 사 입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분기별 이제 학교 이제 뭐지? 그 공납금, 그 등록금 내야 되죠. 예. 네. 그거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공부 레벨이 올라가니까 학원 보내달라고 할수 있잖아.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커 나가면서. 요즘엔 교복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교복 무료 아니냐고요? 무료입니까? 요즘에 교복?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 교육은 무상인데 교복도 무상이에요. 교복도? 교복은 사비로 구입해야 되지 않나요? 바뀌었나 이게? 아무튼 모르겠지만 나중에 애들이 커 나가면 또돈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짝 조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더 힘들다는 거죠. 예. 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한테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은 너희 세 식구 우리 다섯 우리 너희 세 명. 와이프랑 나이가 5명. 5명 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 같은 거좀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왜 맞벌이 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네. 맞벌이를 왜 해야 되는지. 예. 난 학원을 좀 줄이고, 보험도 보험이 얼마나 들고 있지 모르겠지만, 보험이 피 없는 것좀 줄이고, 그리고, 뭐, 술, 담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와이프가 일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일을 해야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돼. 담배 지출이 심합니다. 꼭 이렇게 돈 없다는 분들이 담배를 꼭 피워요.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 하면 담배 끊으면 무슨 낙오 사냐? 꼭 이렇게 돈 없다는 분들은 담배를 꼭 핀다니까. 담뱃값 한 달에 한 13만 원, 15만 원 나가겠네요. 한 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심각해집니다. 온달님. 나중에 심각해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대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온달님 책임도 있지, 와이프 책임도 있습니다. 와이프분. 온달님 책임도 있지만 와이프분 책임도 있습니다. 네. 와이프분 책임도 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애 키우기 힘들다는 거 본인도 알 텐데. 이런 말 들으면 여자분한테 욕 먹겠지만. 근데 본인이 가게 관리해보면 남편분을 올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 앞으로 가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의가 발생할 거라는 걸 본인이 잘알 텐데. 아니요, 지금 어린 나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이 어린 나이 아닙니다. 자꾸 뭔가, 그러면 없어, 그럼 못 바꿔요.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럼 못 바꿉니다. 지금 현재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거? 노후 준비? 아니, 노후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거는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노후에 피한 돈을 버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렇게 나가겠다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어쩌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어머니들 애들 레벨 높아가지고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어머니가 봐준다고 성적 오르지 않아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시고 가방을 끼거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한은 옆에서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들 레벨 높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좀 강단 내리셔야 됩니다. 강단 내리셔야 돼요. 강단 아니시면 힘들어집니다. 미래 없습니다. 지금 쪼들리게 산 미래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모가 옆에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뭐 학원 강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게 아니라 이 그냥 보통의 엄마라면 가르치기 힘들어요. 가르치기 힘들어. 자꾸 품 안에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강하게 키우셔야 돼. 온달님.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온달님,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지금 뭔가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뭔가 하셔야 돼. 지금 안 하면 답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답 없어요. 지금 뭔가 강단을 내리지 않으면 뭐 미래 준비? 택도 없습니다. 아, 미래 준비가 지금 돈을 모으는 건데
번 돈을 모아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뭐 이게 이제 좀 알아보는 건데, 아,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안고 계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뭔가를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요. 지금 뭔가 다 애들한테 다 시키고 다 챙겨주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터집니다. 터져요. 터질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그게 좀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변화를 줘가지고 통장에 얼마나 돈이 꽂혀야 됩니다. 비상금 통장이라도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아, 무슨 자격증이야, 지금. 아니, 온달이 무슨 자격증입니까? 어차피 21년 일이 더 해야 되잖아요. 무슨 자격증이야? 뭐 자격증 돈안 듭니까? 온다니. 그리고 자격증 딴다고 한들 21년 뒤에 쓴다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쓸수 있다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언젠가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을 해야 쓸수 있는 거지. 자격증 따놓고 21년 지나면 금방 까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몇 달만 지나도 까먹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됐을 때 그때 준비하면 돼요. 그때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때 트렌드 보고. 지금 따는 자격증이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요? 야, 확실히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바닥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어둡네. 아니, 공인중개사 딴다고 뭐 달라집니까, 온달님? 공인중개사 따면 뭐다할수 있어요? 아니, 공인중개사. 이게 약간 공직자들분들이 단점을 좀 엿볼 수 있는 거네.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 오래 문담으시면 단점을. 뭔가 있잖아요.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자꾸 유지만 하려고 그래. 근데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변화 주는 거 두려워하고 자꾸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래. 이 전형적인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야, 이거. 뭔가 항상 뭔가 변하는 걸 두려워하고 기존에 해왔던 과정을 계속 뭔가 답습하는 거 그런 일들만 하면서 뭔가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니 공인중개사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아니 공인중개사 딴다고 어디 취업할 수 있습니까? 취업 못해요. 공인중개사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온달리 내가 찾아야 돼요. 그돈 어디서 나올 건데요?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망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 되는 데만 잘 되지,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딴다 한들,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하고 21년 뒤에 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뜬금을 잡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자꾸 뜬금을 잡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를 보세요, 현재를. 지금 2021년, 2042년 보지 마시고 2021년을 보시라는 거예요. 막상 그때 가면 또 공인중개사 인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 지나면 세상 엄청나게 많이 변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 찾기 힘들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찾기 힘들 거야.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주변에 결혼한 케이스. 우리 님처럼 이렇게 3명 키우고 있는 집이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럼 그때가 부동산 트레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21년이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1년 지나면 그때 되면 결혼 지금보다 훨씬 더안할 거예요.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부동산 같은 거, 뭐 지금 뭐 투기 같은 거 어떻게 될지 몰라. 21년 뒤면.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일단 지금 뭔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이제
돈 나가는 걸 제대로 정비하시고, 와이프 일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와이프가 일 나가는 거예요. 돈 아껴 쓰고, 뭔가 돈 나가는 새는 거 있으면 맞고, 담배 끊으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벌어들이는 돈, 비상금 통장이나 뭐 적금 같은 거 부으셔가지고 돈 모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게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네. 뭐 이거 말고는 확실히 또 오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정 싫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 사시던가. 쪼들리게 사시던가.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아니, 차는 못 없어요. 차는 있어야 됩니다. 차는 있는데 이제 출퇴근할 땐 차를 안 몰고요. 가족들이 있을 때, 뭐 경조사 같은 거 있을 땐 차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돼요. 아마 차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출퇴근용으로는 차를 몰지 마시고, 집에 뭐 어떤 그런 뭐 왔다 갔다 장거리 이렇게 운행하는 일이 생기면 가족 단위로 그럴 때 차를 모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와이프랑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줄여 나가시고 돈을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사는 게. 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일, 뭐, 혹시나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와이프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차분하게. 네. 뭐, 좋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만큼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뭐, 딴다 한들, 써먹지도 못합니다. 이미 퇴사할 거 아니잖아요. 현재 일에 집중하면서 돈 모으세요. 조금이라도. 혹시나 집에서 누군가 쓰러져가지고 병원비 크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큽니다. 리스크가 더 커요.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해야겠지만, 또 살면서 우리가 그 인생사진 세홍지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거 나가면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저보고 바보형님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돌아온 방어형, 바보형이네. 네. 저분이 별명을 지어줬네요. 앞으로 전 돌아온 바보형입니다. 오늘 바보 맞습니다. 오늘 바보 맞아요. 제가 이런 현명한 답변을 해주신 분한테 이제 바보형이라 부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재설계 하시면 그래도 길은 있을 겁니다. 길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부부끼리 이럴 때는 더 의기투합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마당에. 아무튼, 어떻게든 아껴 나가시기 바랄게요. 예. 좀 부부끼리 소통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가면 또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예.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달님. 네. 앞으로도 열심히 사시고, 공직사회에서 뭐, 헛짓거리 하지 말고, 예, 정년까지 쭉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